원래 시험 보기 전날에는 일부러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열심히 좀 문제를 그동안에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 가지면서 정리하면서 일찍 잤어요. 괜찮아요? 아, 네. 강의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도 파트 7 같은 경우에 Reading Comprehension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항상 예측을 했었는데 정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해서 앞으로도 이 Reading과 그리고 Listening Comprehension에 각각 강의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내용을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것과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하게 아마도 많은 시험을 보는 분들은 파트 2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스킬 위주로만 공부를 했었을 때는 그냥 의문사를 처음에 많이 들으면 쉽게 맞출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시험 문제를 풀었던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파트 2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높아졌냐면 이게 의문사 의문문보다 일반 의문문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팩스로 주세요. 아니면 이메일로 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더 당신에게 편하신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답을 한 게 정답으로 체킹이 돼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나는 대로 영어로 다시 생각을 한다면 Should I fax the contract or mail it to you? 라는 질문에 답은 What's more convenient for you?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잘 고르셨으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사진 묘사인데 특히도 인물이 이렇게 딱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물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도구가 있었어요. 뭐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기로 어떤 남자가 비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마루를 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뭐 룸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걸 찾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A man is sweeping the floor 이와 같이 마루를 쓸고 있는 중이다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한 정답을 체킹을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발음에 주의해야 하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토익 강좌에서도 많이 다뤘던 발음이기는 한데 Some seats are unoccupied 라는 답이 체킹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occupied 하고 unoccupied 하고 그 on이라는 접두어가 확실하게 잘 안 들리게 약간 연음 처리를 샥 해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못 고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강의 속에서 많이 듣고 연습하셨다면 충분히 잘 구분해서 체킹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징이 있었고 파트 2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문사 의문문보다 일반 의문문을 활용한 질문의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서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한 중 정도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건이 속도였어요. 아티클을 쫙 읽어주는데 대화를 막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랐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혼자 듣는다면 좀 한계가 있었을 텐데 아마 강의를 통해서 많이 훈련을 하셨으면 속도감에 대해서도 많이 노출이 되셔서 좀 수월하게 해결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파트 4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conversation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여하튼 conversation이기 때문에 뭔가 대화의 흐름에 어조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약간 예측을 하면서 푸실 수가 있는 힌트가 있을 텐데 part 4는 그냥 short talk, 네, 담화이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뤄졌던 내용은 교통이 막히는 상황에 교통이 막히는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Absolute TOEIC에서도 다뤘던 내용이 거의 정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막히는 이유가 나온 다음에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할 때 Take another route 다른 루트를 타라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use the public transportation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잘 들리셨을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좀 다뤄졌었습니다. 리딩 컴프리헨션에서는 난이도를 설명을 하자면 특히 part 5, 6는 중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아주 어렵지는 않은 레벨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정확하게 나는 문제 중에서 그 문법 문제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by the time으로 시작이 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if가 생략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도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if 절을 정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절에 있는 동사 구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by the time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이후에 새로운 주절이 시작이 되는데 주어 다음에 그 뒤에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고 had begun, had pp라는 구문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had pp.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는 도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f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had로 시작이 되는 문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네, 주절에 있는 동사 구문에 빈칸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칸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죠? 네, 조동사의 과거 그리고 have pp가 나와야지 가정법 과거 완료에 주절의 동사 구문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uld have pp가 정답으로 체킹이 되는 문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뭐 당연히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가정법에 관련되어서 다시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파트 5에서 특징이 좀 있었어요. 팟 7. 많은 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위 화장실 통신이라고 할까요? 네, 화장실 통신. 정확한 속보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팟 7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팟 7은 지난번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보기를 우리가 풀면서 답을 체킹을 해 나가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딱딱딱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분명히 지문 해석 다 했는데 문제로 돌아와서 보기를 읽었는데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네, 그만큼 문제가 좀 이렇게 꼬아졌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셨었을 것 같아요. 정답을 바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어려운 지문들을 자꾸 보시고 꼬아지는 그런 질문들을 좋은 문제를 통해서 자꾸 풀어보셔야 힌트를 삼아가지고 문제를 잘 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토익 시험장에 과연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가야 할까? 이번 시험은 내가 공부한 것을 얼만큼 잘 생각을 할까?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제가 이렇게 쫙 많은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거든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게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따만한 문제집을 통째로 가져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넘겨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만큼을 가져갔다가 혹시 모르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되려 더 당황하고 시험 보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핵토익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인쇄를 해서 가요.
제가 뭐 강사라고 해서 그냥 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린트물을 좀 가지고 가가지고 아 내가 평상시에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싶은 것들, 이것은 내가 시험장 전에 미리 보면서 아 이건 내가 평상시에 자주 잊어버려서 내가 몇 번이나 봤었던 거, 하지만 긴장을 너무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복습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료를 좀 엄선해서 평상시에 준비하셔서 그 내용들을 뽑아서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익 시험을 볼 때 저의 비법. 토익 강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서 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준비했던 그런 LC 파트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RC 파트에 관련된 문제들, 저만 푸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보시는 여러 수험자분들께서도 보셨던 동일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들을 전날, 전전날, 전전전날부터 계속 귀를 노출을 시켜요. Listening comprehension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미국 발음은 우리 익숙해서 되게 잘 풀 수가 있는데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귀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게 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므로 우리가 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꾸 그 발음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의 자료로 다뤘던, 여러분들도 다 풀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들어요. 그 다음에 R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강의 중에 다뤘던,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보셨던 그 똑같은 내용의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봐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표현들을 더 한번 봐요. 그래서 시험장에 탁 가서 아 내가 정말 강조했던 것들이 나왔나? 그리고 나의 강의를 들은 많은 수험자분들께서도 나와 같이 동감을 하고 계실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시험을 볼 때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가 있는 게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점수를 향상을 시킬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Listening Comprehension의 Direction을 각각 파트별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Direction 꽤 길거든요. 특히 파트 1이나 파트 2의 Direction 읽어줄 때는 그렇게 Direction 읽어줄 때 문제를 미리 보는 거예요. 사진이 됐든 아니면 그 토크에 관련된 conversation에 관련된 딸려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미리 한번 보면서 해석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보면 훨씬 더 들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네, 마인드 컨트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문제를 좀 빨리 풀었다 싶으면 이제 RC 파트에 되게 준비 시간에 좀 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RC 파트의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있는 경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담스러운 독해 지문부터 저는 잘 안 풀고요. 그냥 문법 문제라든지 어휘 문제 같은 것들은 앞에서 direction 들려주고 내가 뭐 미리 mind control이 다 됐다 싶으면 이제 reading comprehension에 들어가서 미리 독해 문제는 빼고 어휘나 문법 문제들을 살짝살짝 풀어두는 정도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맥시멈 한 15문제까지는 풀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잘 조절을 해서 푸시는 게 좋은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합니다. 토익이 고민이시라면 메가 잉글리쉬 조정현과 함께 또 만나요.